안녕하세요. 중국의 미디어를 볼 때, 특히 최근 1년 우리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상황에서 그들의 보도를 볼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미디어에서 필요로 하는 속도와 내면을 들여다보는 깊은 시각이 병행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빠른 속도로 보도하는 것들은 그저 수박 겉핥기식의 사실 보도에 머무르고 제법 잘 들여다보는 내용이라고 하면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건 미디어들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한국에 관한 것들을 보면 그두 가지 측면에 있어 약간의 진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5월 말까지는 해결하라는 시한부 압박을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중국 메인 CCTV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자세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생방송 뉴스를 통해 한국과 직접 연결하며 이야기하는 그들의 보도 내용 보시죠. 日本限制部分产品对韩国出口已经有将近一年的时间了。韩国产业通商资源部最近敦促日本在5月底前就解除对韩出口限制表明态度。相关话题马上来连线在韩国首尔的财经频道特约记者张小娟。小娟好，来介绍一下相关情况吧。 好的，晋江，韩国产业通商资源部日前在新闻发布会上表示呢，自去年7月开始到现在，日本限制对韩出口已经有近1年的时间了。韩国政府期间对日本提出的韩日政策对话中断、出口管理组织人力不足等等三大出口限制理由进行了完善。从去年开始呢，韩国重启韩日政策对话，重新修订外贸法，大幅扩充出口管理人力等等。韩国政府表示呢，目前日本提出的限制理由已经全部消除，因此日方没有理由继续就是否撤销限制犹豫不决，并要求日本政府在5月底前就此做出明确回应。实际上，日本限制对韩出口三大半导体核心原材料，并将韩国移除出口白色清单之后呢，到目前为止，韩国的半导体、显示器等相关企业的生产并没有因此出现较大的差池。韩国企业在利用有限的库存保障生产的同时呢，将进口源转向中国、欧美等地，并推进核心原材料的国产化。以日本限制出口的氟化氢为例呢，近一年内，韩国国内的氟化氢生产线增加了1倍。同时，从中国进口的氟化氢呢，也已经结束了测试，应用到了实际生产中。可以说，这次日本对韩国的出口限制，反而在一定程度上倒逼韩国强化了原材料供应体系的多元化。不过，在这个过程中呢，韩国企业重新搭建供应体系、寻找新的合作伙伴等，在价格竞争力等方面呢，也付出了一定的代价。在韩国产业通商资源部喊话日本之后呢，韩国企划财政部日前也表示，目前韩国的100大核心原材料、零部件等的供求呢，已经基本稳定，但有个别的品种对日本的依赖度仍然较高，并在再次敦促日本在本月内表明对解除出口限制的立场。随着新冠肺炎疫情在全球的蔓延，韩国部分企业继续寻找替代日本企业的进口商已经愈加困难，尽快让日本解除出口限制成为了韩国政府当前的最优选项。韩国政府呼吁，在疫情之下，两国应该早日消除不必要的摩擦，朝更好的方向发展。值得注意的是呢，韩国政府这次敦促日本表明立场时加了一个时限，这也被韩国媒体解读为是韩国政府对日本的最后通牒。截至目前呢，日方尚未给出明确的答复，相关最新的进展呢，我们也将持续关注。好，谢谢小娟从韩国首尔发来的报道，谢谢。 1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가 막 시작되었을 때 완전히 일방적으로 일본의 압도적인 공세를 예상하며 한국이 총체적 난국에 빠질 것이라고 했었던 중국 언론들의 보도가 2020년 들면서 확실히 변화해온 것은 채널 내 다른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금년 들어 이제는 나름대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그리 늦지 않게 보도하는 CCTV를 보며 짧은 기간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막 CCTV에서 이런 보도를 내놓았기 때문에 중국 언론 매체들의 지형상 이제 곧 하위 온라인 매체들에서도 뉴스들이 쏟아질 텐데, 제 판단에는 방금 전 특파원이 말한 대로 이번 달 말 양국의 상황 전개에 있어 특이 상황이 발생할지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23일 凌晨 0시 소식이 引发了各方关注. 한국, 일본 방장이 有可能在下周. 하위 온라인 매체들은 아직 CCTV의 뉴스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복합적 시각을 전달해드리지 못하는데, 관련 사안에 변화가 생기거나 하부 온라인 매체들의 보도에 특이점이 생기면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